동물 안에 살고 있는 사자, 호랑이,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길거리가 아닌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같은 동물들이 가장 위험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이들을 능가할 예상밖의 포식자가 더 있다고? 심지어 야생에서 군림하고 있다던데. 그래서 준비해봤다. 극한의 공격성을 자랑하는 미친 동물들 단 8마리. 지금 바로 시작한다. 딱 집중.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반대로 이런 책에 나왔다간 많은 아이들의 울음을 터뜨릴 바다 악어가 첫 번째 주인공 되시겠다. 단순히 바다에 사는 악어라고 해서 이 동물을 결코 만만히 봐선 안 되는데, 험상궂은 외모와 알맞게 모든 걸 다 부수는 파괴적인 공격성, 언제 어디서나 도발하는 난폭한 성격까지, 심지어 파충류 중에서 크기도 가장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탓에 상어 정도는 먹어야지 배불리 먹었다며 트림은 기본, 무시무시한 턱의 힘으로 거북이의 등껍질도 한 방에 박살낼 정도라고 하니, 이런 엄청난 포악성 때문에 사자까지 눈치 볼 정도인 거면 솔직히 말 다 했다고 본다. 과연 최강의 포식자라는 타이틀에 딱 알맞는 동물인 거? 인정! 정말 만약, 아주 만약에 이 바다 악어가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 입을 쫙 벌리고 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나게 도망치길 바란다. 우리나라 황소와 견줄만한 상대를 고르자면 아프리카 케이프 버팔로라고 감히 예상해본다. 날카로운 뿔 때문이었을까?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위풍당당한 위력에 주변 동물들 쭈그리모드로 전환하는 건 당연지사.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위험하기로 내놓으라 하는 동물 중에 톱으로 언급될 정도라고 하니, 소문을 들은 대범한 사냥꾼들이 이 동물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총알도 제대로 못 쏴본 채 돌아왔다는 썰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동물일 것 같지만 실제로 풀이 주식인 초식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 물이 지어 다니는 습성 탓에 한 마리만 화나게 만들어도 성난 버팔로 떼들이 달려들어 추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제발 조심, 또 조심하길. 혹시 붐슬랑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 나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인데, 그렇다고 재미난 이름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뱀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 남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뱀은 특이한 유전적 특징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력이 좋아 날아가는 새를 공중에서 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거대한 송곳니는 물론 치명적인 독까지 가지고 있어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어떤 카멜레온은 붐슬랑을 보통의 뱀이라고 생각해 얕보고 깝죽대다 온통 독으로 뒤덮였다고 하던데, 만약 붐슬랑에게 물린다면 도망칠 겨를도 없이 금방 저승사자가 데려온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뭐라고라? 심지어 붐슬랑이랑 사촌인 뱀이 있다고라? 무려 코브라과에 속해 맹독까지 지닌 어마어마한 녀석, 바다뱀. 독 한 방울에 성인 남자 3명을 골로 보낸다던데, 특히 노란색 배를 가진 요 녀석에게 무턱대고 다가갔다간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띵엄과 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냥 때문에 낮에도 활보하고 다녀 피서온 사람들은 더 환장할 지경이라고. 만약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세상이 저 세상 되지 않게 가던 길 그냥 마저 지나가길. 최강의 포식자 바다악어, 막강한 파충류 붐슬랑, 무적의 새는 캐소워리가 차지하시겠다. 푸른 바다 같은 얼굴색, 날렵한 부리, 가운데를 장식하는 큰 뿔까지 공작새보다 더한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옆 동네까지 악명이 자자한 막대먹은 캐소워리씨.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강한 발톱을 가진 탓에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고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와 먹이를 찾다 공격하는 일도 생겼다던데, 이럴 때 보면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맑은 하늘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만화에서는 약간 멍청한 동물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는 하마, 온화하고 움직임이 둔하다는 초식동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매우 폭력적인 성격 탓에 무자비한 공격을 일삼는 동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사실. 악어와 비길 정도의 힘, 60cm 이상의 송곳니, 모터보트를 따라잡을 속도까지 아프리카 현지 가이드들조차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관광객들에게도 접근을 금하는 동물이라고 자기 구역에 무언가 있으면 무조건 밟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성격 탓에 하마의 영역에 잘못 들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동물들도 비일비재하다니 사자 호랑이보다 어쩌면 하마가 더 위험한 동물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마보다 더 귀여운 동물이 상상치 못할 공격성을 자랑한다고 여기까지 소문이 퍼졌더라고. 주인공 나무늘보 곰을 소개하겠다. 겉으로 보기엔 에? 이렇게 귀엽게 생긴 곰이 포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다간 크게 봉변당할 수 있다. 우리가 랜선으로 보고 있는 이 곰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 걸음도 느릿느릿 행동도 느릿느릿한 탓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나무 타기 선수라고 불릴 정도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다 하더군. 다행히 사람들을 먹이로 생각하지 않아 위협을 가할 일은 드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격을 일삼을 수 있다고 하니 만에 하나 등산하다가 딱 걸리면 그냥 못 본 척해라. 어깨빵 당하기 싫으면. 오늘의 피날레는 바로 코끼리가 장식하도록 하겠다. 형님! 그래 아우야. 뛰어난 영리함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형님으로 극진히 모시는 코끼리. 우량한 크기로 인해 마음까지 넓게 봐선 절대 아니 된다. 화가 나는 즉시 넘쳐 흐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열대우림 전체에 뿌우우 하는 소리만 가득하다던데 특히 코끼리 코파워는 무려 자동차를 반으로 갈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심지어 그 거대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할 때도 가끔 있다 하니 작고 연약한 나를 공격한다면 많이 아플 것 같다. 지금까지 자비로움이라곤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의 이야기였다. 파워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상막하이지만 내가 함부로 덤볐다간 뼈도 못 추린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 제발 부디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밤부터 매일 기도하고 자야겠다.